2022년 4월 2일 낮 12시입니다. 이제 싸이월드 쪽도 제가 들고 있어서 오후에는 또 그걸 봐야 되니 지금 오픈은 했더라고요. 깔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. 이때부터 볼게요. 삼성중공업 이렇게 LNG 쪽은 계속 수출 잘 되고 있고요. 뭐 현대 쪽도 그렇고 잘 되고 있습니다. KT 계속 지금 신고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매우 좋습니다. 뭐 지주사 형태로 많이 간다고 지금 간다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SK텔레콤 쪽은 뭐 이런 게 있다. SK텔레콤 말고 지금 뭐죠?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원스토어일 거예요. 원스토어 IPO 그 신청 들어간 걸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테슬라 공장 잠깐 멈췄었다 이게 있었고 현대상 쪽도 지금 되게 좋습니다. 이게 지금 안과 쪽 특히 뭐 이슈였는데 백내장인가요? 그거 이제 한 달에 한 조단위로 나갔던 게 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해운 운임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연말에 지금처럼 유지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가면 연말 또 미국에서 소비가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한전이 조금 유보 조금 뭐 주주로서는 마음 아프고 그다음에 그 보통 그 일반적인 이용자로서는 매우 좋은 그런 거죠. 그리고 BTS가 이제 미국 갔었고요. 또 4월 달에 이제 콘서트 있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아마 콘서트 하고 올 겁니다. 일단 넥슨 던전 앤 파이터 꽤 잘 되고 있고요. 구글 2위던가요? 뭐 1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거의 1, 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게임 쪽으로는 1위 한 번씩 애플 쪽이랑 다 한 번씩 찍었고 수성이 이제 상호 변경 SM이 이제 주총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겨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어요. 라이크 기획 관련해서 뭐 좀 이슈가 있었죠. 이렇게 그리고 펄어비스 이제 4월달입니다. 이제 이쪽 중국 이렇게 잘 될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일단 경남 지역 유증 1100만 주 2500원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어요. 한번 푹 떨어졌었고 SM이 얼라인 파트너스 쪽에 손 들어준 게 좀 컸다고 봐야죠. 뭐 다른 쪽도 있었고 중간중간 뉴스로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아마 SM 쪽이 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세원인 씨, 뭐 MOU, 그 다음에 HJ 중공업 이렇게 배수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이게 지금 IHQ랑 KH 필룩스가 IHQ를 들고 있죠. 이렇게 하면서 쌍방울 그룹이 이제 쌍용체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 다 상한가 붙어갔고 필룩스도 꽤 많이 갔고요. 그 다음에 IHQ는 한 10% 정도 오르다가 좀 빠졌는데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헬릭스미스, 세원NC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TX부터 볼게요. 현대에서 이제 대우조선 EU 소송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 정부죠. 인수위에서 대우조선 쪽 인사 무슨 대통령 동생과 동창이다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뭐 그죠 좀 창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아마도 요거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합병을 하기 위한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 생각은 좀 해봤어요.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뭐 요런 거 동생과 동창의 내용은 조금 창피했습니다. 아무리 정치이지만 그리고 APCP 요거 이제 토종사모펀드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중국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는 합니다. 근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근데 중국 느낌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예전에 그 유한타에서도 그 가져갔었죠. 그 뭐였지 11,000원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블록딜 또 11,000원대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따져보면 뭔가 그래도 좀 중국 느낌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네 그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차트
차트가 여기서 살짝 올라갈 것 같았는데 좀 빠졌고요.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주총을 했었죠. 주총했는데 안건은 다 통과됐어요. 안건 통과 됐고 그 다음에 그 폴라리스 시핑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랑 그 다음에 뭐 시기는 결정된 대로 공시 따로 하겠다고 합니다. 요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몇 번 이제 좀 빠그러진 게 몇 개 있어서 기대는 좀 안 하는데 그래도 잘 되면 좋죠. 되면 급등 100% 상한가 한 방에 빠바박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만 해보시는 걸로. 이제 공시 나오고 돈 잔금 납입일 전에 또 빠질 거예요. 그 전에 또 이제 될 것처럼 하면 올랐다가 또 잔금 또 미뤄지면 또 주주주 하다가 또 일단 좀 하락 나오고 있긴 한데 4,000원 아래에서는 아직도 뭐 좀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고요. 5월 정도면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 나올 거잖아요. 그때 아마 5,600원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제가 요날 4,200원대 요때일 거예요. 요때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. 현금 뭐 다 쓴 건 아니고 일부 좀 추가 매수를 했고 요거는 전에 4,500원까지인가 갔을 거예요. 그죠? 4,500원, 600원 사이 요 정도에 정리할 예정이고요. 추매한 거는 나머지는 그냥 홀딩 계속 들고 갈 겁니다. 에스텍스 중공어 여기 분기 보고서 나왔었고요. 저번에 나왔었구나. 별로 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정부 수소전기차 쪽 재편 사업 재편 신규 승인에 그래서 목요일날 시외 상한가 수소차 쪽 잠깐 나왔었는데 크게 기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일단 6월달에 이슈가 있어요. 6월달에 수소 쪽 관련 원래부터 계획된 건데 일단 이제 수소 관련 이슈가 있는데 현대에서 좀 잘 이끌어 가주면 탄력 나올 수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ESSFC니까 그걸 좀 정부에서 좀 밀어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. 아직은 좀 잘 버텨주고 있죠. 뭐 빠지는 것도 없고 오르는 것도 없고 여기도 조만간 한 번은 툭 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. 뭐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화천기계 매우 좋죠. FN가이드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화천기계가 지금 뭐 좋습니다. 뭐 차트가 꽤 좋아요. 요때 좀 물량이 좀 있었잖아요. 그죠? 요때 그래서 요 정도부터는 좀 정리를 좀 해도 여기도 좀 꺾이잖아요. 그죠? 여기서부터 여기 꺾이는 구간이 있으니까 대략 한 2600, 700 사이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일부 혹은 뭐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목표한 3000 부분 보셔도 되고요. 일단 2900 한 저번에 60까지 갔었는데 여기 있나? 2965죠. 그래서 한 2660, 70, 80 정도에 한 20, 30% 정도는 매도 걸어놓을 예정입니다. 어쨌든 뭐 분위기는 좋은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. 그다음 CU 메디칼 만기 전 취득 1035원이죠. 1035원 요때 요 가격이 요렇게 들어온다는 거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%만 먹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뛰어서 정리를 할 것이냐 요거는 아마 그분들 마음일 텐데 뭔가 이슈가 있거나 좀 들어올리고 싶으면 그래도 한 1700원에서 한 2-3000원 사이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보는 걸로 1300원 좀 넘어서 꺾이면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귀찮아서 비중도 크지 않고 해서 놔둘 수도 있고 여기서 탁 튀어 오르면 일단 한 1700원에서 한 2200-2300원 2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이 사이에 정리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. 여기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차트나 뭐 흐름 보면 괜찮아요. 예,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정도가 좀 잘 걸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날 윙이푸드 가야 되구나. 나 윙이푸드 예상대로 좀 빠져줬고요. 금요일날 좀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 좀 괜찮았는데
뭐 뉴스나 이런 건 별로 없고, 여기가 뭐 양돈주 테마든 뭐 중국이든 뭐 화장품 원래 컬러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뭐 전혀 반응이 없고 거의 개별 쪽으로 가는 건데, 지금 전에 여기 이렇게 한 번씩 툭툭 튀어져 준 거를 여기서 거래량 없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요 물량들은 거의 소진됐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. 아마 좀 단타 하시는 분들 다 나가셨을 테고,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다시 매수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오지 않았나. 네, 개인적인 뭐 초기인데 틀릴 수도 있죠. 근데 거의 다 오지 않았나. 이제 1400원 위에서 놀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. 물론 뭐 뇌피셜인데, 일단 4월달 이제 분기 보고서, 연간 또 보고서 나오잖아요. 그거에 맞춰서 한 번은 튀긴 튈 거예요.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으나 대충 한 번씩 튀다 꺾이는 지점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1400원, 1600원 정도, 이 정도에서는 물량이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. 그 사람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일부 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임기 바뀌고 나서 중국 쪽, 특히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조금 애매한데, 러시아 때문에 살짝 서로 뭐 아직 좀 살짝 풀어주는 느낌이긴 한데, 결국은 또 미중 분쟁 갈 거고, 또 우리나라도 가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정리하는 걸로 목표를 바꿨고요. 최소한 3,000원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리고 다날 마지막 날 좀 떨어졌는데, 싸이월드가 오픈하지 않을 거라는 아마 좀 불안감 그것 때문에 했을 텐데, 지금 싸이월드 구글 플레이에서는 깔 수 있고요. 지금 깔았는데 뭐 볼 건 없어요. 지금 일촌들끼리만 사진 볼 수 있는데 아직 다 휴면 상태라서 볼 건 없고, 지금 일단 설치해놓고 나중에 업데이트 할지는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, 원래 지금 4시 42분이니까 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든 뭐 할 수 있는데, 지금은 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어쨌든 설치는 됐고 시작은 됐다라는 거,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되고, 코넌이 어떻게 활용될지, 그리고 사이클럽도 지금 제가 들고 있긴 한데, 요거는 이제 뭐 상장 폐지나 뭐 유의 이런 거 떴을 때 보통 한 번씩 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계속 작업하고 있고, 페이코인은 950에 좀 샀습니다. 누가 950까지 많이 던져놨더라고요. 누구 사라고 던져놨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좀 샀습니다. 저 제 친구랑. 그리고 다날 주총 했고요. 주총 끝났고,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협회장 뭐 이런 게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덱스터에서 다날에 투자를 했는데, 이거 살펴보니까 2023년 상반기 정식 출시라고 합니다.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차트는 일단 좀 떨어졌는데, 주말에 코인 방향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. 4시 42분이니까 4시 42분에 뭐 갑자기 이제 정식으로 해서 업데이트 후에 뭔가가 나온다면, 이벤트든 뭐든 나온다면 이제 다음 주 폭등 관련주들 다 나올 수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이 정도에서 한번 꺾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정 준 것 같긴 해요. 어찌됐건 뭐 잘 되길 바라며, 일단 좀 다음 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어요. 좀 불안감일 텐데, 어쨌든 오픈은 이제 된다고 거의 확신하시면 되니까. 유니슨,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나쁘진 않고, 추매했던 거 2,900원, 3,000원 정도면 이제 매도하셔도 되니까, 좀 많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빠지면 다시 작업, 아니면 올라가면 뭐 더 좋고요.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저도 3,000점 넘으면 매도를 시작할 거고, 3,200에 또 매도할 게 또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봐서 흐름 보고 또 추매해서 다시 작업하거나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푸른 기술, 정리를 했어요. 요날 했나? 1,600, 요때 했네요. 상한가에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했고, 그 다음에 요날 좀 떨어졌는데 막판에 들어올렸어요. 신기하게 그냥 만한 600원, 700원
이 정도, 700원, 650원 정도인 것 같아요. 여기에 다섯 주 남기고 다 그냥 정리했습니다. 나머지는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 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정리할 예정입니다. 뭐 좀 천천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등 주고 빠지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어쨌든 로봇 이슈 있으니까 또 탄력 나올 수는 있긴 해요.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이제 대북주의에서 로봇 테마를 이렇게 따는 거는 매우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. 대한전선. 추매 했었죠. 그 유증하고 그 다음에 요날은 냅뒀고요. 두 번째 날 2,000원. 2,000원 예전에 보시면 여기잖아요. 지금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. 여기 팔고 싶은 물량이 제법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딱 꺾이기 딱 좋아 보이잖아요. 그냥 봐도. 그래서 2,000원에 2,000 사실 좀 너무 위에 살짝 위에 좀 팔았고 조금 더 위에도 팔아서 이제 유증하는 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냅둔 상태. 유증만 팔았는데 유증으로도 꽤 수익 꽤 잘 나왔어요. 유증가가 이 정도였으니까 수익 꽤 잘 나온 거죠. 나머지는 좀 흐름 보다가 일단 차트로만 보면 이 상태는 보통 빠지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쭈쭈쭈쭈 빠지다가 대충 뭐 한 1,700원이나 1,400원 정도에서 다시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밑으로 갔다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단기로는 뭐 이렇게 확 올라갈 확률은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M라이프 3,000원 또 찍어줬죠. 어차피 매수할 타이밍이 없었어서 그냥 구경만 했고요. 이제 매각만 잘 되면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특별할 말 없고 다 YG플러스 막판에 좀 더 올라졌죠. 여기도 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들고 있고요. 만원 부근이나 만원 넘으면 4월 5일이니까 화요일이에요. 화요일 빅뱅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. 빅뱅 나오고 앨범 잘 팔릴 거고요. 3,40대도 특혜 파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. 좋아서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될 거니까 또 괜찮죠. 뭐 빅뱅 굿즈도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KT 난리도 아니죠. 사실 뭐 얼마 안 사서 좀 뭐 아쉽기도 하지만 뭐 그때 다른 데 제가 투자했으니까 뭐 껄무새가 되긴 싫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상황. 지금 막 20몇 프로더라고요. 이런 대형주 20% 내기 쉽진 않거든요.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가깝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정도면 좀 팔아도 되지 않나. 전량이든 안 절반이든 뭐 길게 보실 분들은 길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러비스가 이 정도에서 잘 꺾여요. 여기 보시면 대충 이 정도 바닥 여기 한 저항 이 정도 대충 잡고 지금 10만 1000원에서 잘 꺾이니까 뭐 10만원에서 반등 나거나 꺾이거나 그러니까 뭐 등분 나누자면 하, 중, 상 이렇게 나눠서 단타 하실 분들은 하시고 매수 하실 분들은 매집하시고 이제 중국 이제 오픈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쪽 잠깐 올랐었고요. 수성이 좀 살짝 제가 여기 좀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죠. 단타하기 꽤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이름이 바뀔 거거든요. 이름 자주 바뀌면 안 좋습니다. 원래 수성이었는데 수성 이노베이션에서 또 바뀌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장 폐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 근데 재무 생각보다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좀 그렇죠. 이런 데가 한번 해먹고 상장 폐지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런 거 알고 단차 즐기실 분을 하시면 되겠고 나 EID 급등 한번 나왔었어요. 여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타하기 괜찮은데 여기도 살짝 위험할 수 있다. 상패 위험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해상 좋습니다. 그리고 펜가드 이 정도면 좀 매수해도 괜찮죠. 네. 삼성전자 나름 잘 버텨주고 있고 여기도 이제 급등 스멜 제가 난다고 했죠.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키스트 이 정도면 매수해도 나쁘진 않은 구간 11,000-12,000원.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다 기대감으로 화장품 쪽 다 올랐어요. 특히 뭐 색조나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여기도 좀 괜찮아요. 좀 JST나도 좀 괜찮은 편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꽤 선방 10만원 곧 넘을 것 같습니다. 하이브 이제 빅 콘서트 있죠? BTS 넥슨
MIT 여기 합병 조만간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여기도 뭐 잘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 모아놨고 그 다음에 카이 이제 새로 추가는 했습니다. 보시면 모의가 끝나가지고 새로 다시 했는데 원래 5억 줬는데 1,000만 원 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대한전선 이렇게 매수를 해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. 좀 5억 있었으면 좀 골고루 샀을 텐데 1,000만 원 밖에 없어가지고 한두 종목 두세 종목으로 이번은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